잠시만요. 잠시만요. 옳지, 옳지, 옳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이 친구, 저 위에서 영상 봤어. 오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한데? 아, 너무 궁금해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근데 오늘처럼 사실 처음이에요, 이렇게는. 왜냐면 이런 상황을 피하셨겠지. 그렇죠. 그렇죠. 먼저 제가 자리에 앉아서 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네. 저 뭐 1인용 의자 있으면. 짖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와서? 자주 안 온다는 건가요? 네, 네. 차를 차단을 해서. 온천 문세. 저 택배도 밖에다 놔주세요. 정보마도 그냥 저희 개 있어요. 그냥 가주세요. 뭐 이렇게. 아. 사회성도 제로야. 맞아요. 산책은 얼마나 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 작은 딸이 있을 땐 사실 저희가 좀 기대는 면이 있어서 거의 매일 하다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지금 저희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아하하. 그랬구나. 아까 저 형님한테 했던 행동 보니까 좀 과하더라고요, 얘가. 그게 오히려 고기라서 더욱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게 나선 사람이 와서 짖는데 저게 자기가 두려워서 경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격을 하고 싶어서 반반 같아요. 반반. 저기에는 공격도 하고 싶고 방어도 하고 싶고 두렵기라고. 아까 나하고 맞짱하면 떴잖아요. 맞아요. 서로 그때는... 때는 고치 떴잖아요. 둘이 같이 싸움. 선배님이 지졌을 때 누가 이긴 걸까요? 내가 이겼죠. 선배님이요? 아니 내가 중간에 꼬리 내렸죠. 왜냐면 와 무섭더라고. 이를 다 드러내는데. 앉아요. 앉아. 야생에서 사는 개가 가정에 들어온 것 같아. 일어나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목줄을 직선으로 올리지 말고요. 보호자님 쪽으로 당기세요. 당기세요, 네. 더 당기셔서 여기서의 우리의 목적은 짖을 때 목이 불편해서 짖는 것을 못할 정도의 더 목을 불편하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은 피지컬로 불편하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다가 또 내려주고 다시 또 당겼다가 다시 앉아볼게요. 네. 앉아. 아이고, 살도 많이 쪘네요. 더 땡겨봐. 괜찮아요? 더 땡겨. 더 땡겨.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짖을 때 더 목을 졸라서라도 조용히 시키세요. 더 이렇게 무릎 사이에 낀 다음에 줄 당겨가지고 더 이상 못 돼. 더 쪼여도 상관없어요. 이 프레셔가 보호자님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제가 그냥 그 끝에 말해야 될 거를 앞에 말할게요. 못 키워요 여기서. 키우면 안 되는 게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키울 수 없는 게. 아니 그때 잡기 아이고. 아니 지금 생각해봐봐요. 보호자님도 이렇게 분리 있어. 왜 눈물 흘리셔? 어머 어떡해. 어머니 눈물 나셔.
아니 지금 생각해봐봐요. 보호자님도 이렇게 물리지. 그 보호자님 얘 어?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는 키울 수 없는 개예요. 그냥 조금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 생각보다 이게 정말 위험하고 큰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흠칫 놀랐던 것 같아요.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친구가 허락허락한 상태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경계에 막 계속. 지금 이런 상황도 사실 우리 보호자님이 잘 방어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봐봐요. 맨날 여기 사람이 왔었어야 되는 환경이었다면 얘는 진즉 이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어쩌면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변명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들어보면은 천사래 밖에 나와요. 그런데 나를 물 때도 있다. 조심해. 아우 큰거. 아니 애기 껌 줘봐. 아주 큰거 줘봐. 아우 큰놀래. 아니 애기 껌 줘봐. 이게 왜 천사야? 천사였음 하는 게 더 좋다. 그거 봐, 저 어머니가 걔를 무지하게 감싼다니까. 지금 울잖아. 한 게 뭐 있다고. 예. 속상하고 안 속상하니까 걔 목이 다칠까 봐. 걔는 걔로 대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 보호자님은 지금 얘한테 가엽다는 행동, 미안하다는 행동 이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호자님은 곧 사고를 친 개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막지 못할 거예요. 절대. 실제로 심하게 물었다가는 보호자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요, 사실. 그럼 이 말은 못 키운다라는 뜻이거든요. 못 키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어떡해. 그 상태는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 개를 무서워하게 되면 교육을 못해요. 아니, 잘할 수 있어.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조금 만나볼 건데 보호자님 여쭤볼 게 있어요. 얘가 저를 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걷어차서라도 말릴 건데 동의하세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네. 입마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 네, 저게 가장 큰 문제는 확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주인한테 거의 얼굴 가까이 접근하면서 물려고 했어. 점프하고. 네, 그게 가장 이 지금 이 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